위하여 교단 구축위원장이시며 순복음 강남교회를 담임하신 최명호 목사님 기도해 주신 후에 용인 지방회장이시며 동백순복음교회를 담임하는 이용현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던 우리 귀한 이태근 총회장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성전을 마련하고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를 창립하게 하시고 오늘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흥황하게 하시고 아멘. 놀라운 기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이 출발부터 마치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특별히 우리 대표 총회장님을 통하여서 귀한 축복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입술로 축복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이 교회에 뿌려지게 하시고 아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큰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남은 모든 순서 위에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 첫 번째 창립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대표 촌장이시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 심히 창대하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대표라고 인사 한번 하죠.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러 들어오면서 성경 말씀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작부터 창대하기 때문에 본문을 좀 잘못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은 심히 창대하리라니까 오늘 창대하기 시작된 이 교회가 심히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 서문박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셨습니다.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 미싱협회 이사장을 하시는 가운데 할아버님 밑에서 할아버님을 도와서 일하던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회계도 맡았고 서문박교 후배 장로기도 하고 늘 저희 그 집에 와서 먹이를 덜 봐주셨고 우리 아버지 가정교사 역할을 하셨던 분이 그분이신데 강양욱이라는 분입니다. 강양욱이라는 밀성 외삼촌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외할아버지뻘쯤 되는 분이고 돌아가실 때까지 분수고를 했다 세상을 떠난 분인데 그분이 우리 할아버님만에게 찾아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협조하시거나 아니면 월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그 말씀 듣고 1948년 6월달에 모든 것 다 그냥 다 그대로 두고 평양에 미싱 무역을 하던 그 가게 그 평양에는 10만평 땅 뭐 다 두고 모든 가족들이 그냥 평상 똑같은 차림을 해서 오늘 며칠 후 어디서 만난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황해도 해주에서 흩어져서 만나가지고 통통배를 빌려서 밤새 삼각선을 넘어서 여러분이 내려오시 1948년입니다. 그때는 김일성이 북한을 이미 들어와서 북한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남한에 들어오니까 연구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다 북한에 다 모든 걸 두고 왔고 한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때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을 세운 교회 그래서 가깝게 지내던 한경진 목사님 목사님 영락교회를 찾아갑니다. 당시 영락교회 가보면 영락교회 마당에 큰 천막들을 많이 쳐놔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거기서 한 달 두 달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 정착할 곳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군함매 중에 팔남매를 내리고 월남하셔가지고 영락교회 마당에 있는 천막에서 한 달 동안 거처하신 후에 남영동으로 가셔서 남영동 91번지에 자리를 잡으시고 거기 세운 교회가 남영동 교회고 남영동 91번지가 제 본적이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우리 할아버님을 보자고 불렀습니다. 홍교사님이 지금 제주도가 사상폭동으로 말해서 교회가 다 불타고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장로님이 조사 자격으로
요즘 말하면 전도사죠. 제주도에 가셔서 교회를 다시 복원하시고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부탁을 받고 1950년 1월 달에 가족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넘어갑니다. 그때 나이 70입니다. 제가 이 말씀하려고 앞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70에 제주도 남은 땅에 가서 이미 교회가 다 불타 없어졌어요. 허허 벌판 그 화전민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그 땅을 산 곳에 교회를 짓고 교회를 사역을 시작하셔서 2년반 동안 남원에, 지금도 가면 남원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교회가 됐습니다. 제주도 남원교회라고 하는 통합주교회가 됐는데 남원에서 2년 8개월을 목회하시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됐고 남원중학교를 인수하셔서 학교도 운영하셔서 지금도 남원중학교, 남원교회가 그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하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70세에 가서 교회를 땅을 사서 교회를 짓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어떻게 부흥을 했느냐, 매일 새벽에 할아버님이 새벽 종 치는 곳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남원에 가서 원로장님들 만나니까 우리 어릴 때 그 종소리 듣고 제가 아침에 깼습니다. 이 남원에 일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할아버님 종 치는 소리에 새벽에 깨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종이 그들의 종소리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교지 기증해달라니까 절대 기증은 못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기증은 못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침 종 치는 종소리로 온 마을을 깨우고 교회를 부흥성장시켜서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고, 그때 할아버님이 기도처를 세운 곳이 위미하고 표선이라는 곳인데 위미에도 대형교회가 서서 지금 그쪽에서 제일 큰 교회, 남원교회 지금 한 300명 모이고요. 제주도 300명이 큰 교회죠. 위미교회는 한 500명 모입니다. 또 표선교회도 한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교회 세 개를 세우시고 남원중학교도 큰 교회, 학교로 서 있는데 시작을 벌판 화전민의 밭을 사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시작하시고 새벽 종으로 시작하셨는데 교회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오드리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첫째로 교회 부흥의 비결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님께서 70세 고령에도 매일 새벽에 종을 치면서 그 새벽 종을 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와서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기도할 때 성의의 뿔이 떨어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 쫓겨나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은혜 교회가 아니라 진짜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 비결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목사,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네는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해야 된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 목사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목사는 그냥 심부름만 잘해라. 그래서 이 교회가 저리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사람 만나다 보면 마음만 상하고 사람 마음은 만날 때 헤어질 때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 믿고 의지했다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오히려 마음에 염려를 가져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님이
그 2년 8개월 동안 남아서 목회하시면서 당회를 열었대. 당회록을 다 써놓은 것이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만큼 있는데 얼마나 글을 참 잘 써놓으셨는지 제가 할아버님의 그 자취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교회,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만 간구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하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청결하고 정직하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은혜가 충만할 때 교회 모든 운영의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점, 부족한 점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어느 교회나 있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문점을 지적합니다. 그 사명 가진 사람들의 눈에 부족한 것이 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그런 분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어느 교회나 있어요. 왜? 기도도 많이 하라고, 최정이 겸손하라고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시도 축복입니다. 가시도 축복이에요. 제가 오신 목회할 때 난 가시로 존재합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로 막 찔러요. 가서 자기 가시의 사명을 받았다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시를 뽑아내 주시옵소서. 가시를 옮겨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 가시를 뽑아내면 더 큰 가시가 오느니라. 아이, 그냥 두시옵소서. 8년 동안 찔리면서 목회했습니다. 찔릴 때 그냥 아파도 참는 것입니다. 전 대항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제 신조는 목회를 할 때 주의 종이 마귀하고 싸워야지 성도하고 싸우면 안 된다. 성도하고 싸우면 100번 싸우고 100번 지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엘레에게 갔을 때도 장로님 첫 대면에 왜 오셨냐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전 이 교회를 섬기러 왔지 싸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장로님하고 싸우면 좀 100번 질 테니까 아예 싸움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직분자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 교회는 싸우려고 그래요. 싸우려고. 마귀하고 싸우라니까, 마귀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저기 밖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하나 되고 단합되고 힘쓰고 부흥시키고 교회 부흥원에서 온갖 노력을 바쳐 헌신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세 번째 결론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물론 이 첫 부분은 미약이 아니라 내 시작부터 창대하였으나 내 나중은 더욱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축복으로 이 교회가 출발합니다. 제가 어디 초청을 받고 할 때 몇 명이 모는지 알아보지 않고 가서 참석한 사람이 7명 있는 교회를 가봤습니다. 제 제자인데 목사님 개척 1년 됐습니다. 와서 좀 와서 예배를 봐주세요. 7명이 앉았더라고요. 7명이 앉았는데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은 저쪽 동네 구통에 가서 공동화장실 같은데 화장실을 써야 되고, 7명이 5명이 가족이에요. 2명 성도예요. 7명이 와서 예배할 때 1년 됐는데, 1년 됐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야, 개척교회가 이렇게 힘들구나. 1년 동안 개척해갖고 2명 전도해서 7명 앉아있으니, 그래서 개척하려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구나. 가족이 많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7명 있는 자리에서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너무나 그 제자가 불쌍해갖고 주머니에 있는 거 포켓 다 털어주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일곱 명이 교회에 비하면 지금 뭐 어마어마한 메가급 교회가 지금 탄생이 됐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알고 우리 목사님 정말 이제 남은 인생의 열정을 쏟아부어서 힘이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교회가 될까? 둘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그리고 교회 내 갈등과 다툼이 없는 교회, 나가 셋째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되는 교회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참으로 좋은 날 7월 7일 우리의 주신 완전 숫자가 둘이 겹친 날 순복음 은혜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처음부터 창대케 하셨는데 앞으로 심히 창대케 하여 주셔서 인근 사방 주변에 예수 모르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에 데려오게 하시고 폭발적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머지않아 새 성전 짓고 성전 헌당 축복회를 드리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근 목사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합니다. 이제 모든 것 이전에 화려했던 모든 과거의 경력은 다 내려놓고 한 사람의 개척자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또 이 첫 출발 사이에 함께한 모든 주의종과 성도님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끊임없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멀찐 기도 올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특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교단 부총회장이시고 박지호 목사님께서 교단과 한국교회와 오늘 창립하는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를 위하여 특별 기도해 주시고 교단 부총회장이신 신덕수 목사님 국가를 위한 기도와 세계의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리옵나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창립되는 순복음 은혜교회를 들어주셔서 오늘은 한국을 내일을 세계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순복음 은혜교회가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의 어려움이 모두 다 풀어지게 하시고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새로 창립되는 순복음 은혜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태근 목사님은 대표 총회장님을 모시고 교단의 총회장님으로 크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5천 교회가 넘는 교회를 통과하는 이태근 목사님 더욱더 능력과 권세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의 큰 교회로 발전하고 부흥되는 우리 총회장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이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한나라 영광 성세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유교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경제 강국을 이루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체된 한국 경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불쌍히 돌아보시고 천만 이상 가족의 아픔과
탈북 동포들의 눈물을 씻겨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이민족이 복을 받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태근 총장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도록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창립을 위한 우리가 씨앗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강인선 목사님, 교단 서기님이신데 헌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개원예술고등학교의 교수 되시는 김지영 교수님의 헌금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가 창립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대표 총리당님을 통해서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품게 하시고, 나가서 성령의 불로 복음의 증인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역자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축복이 임하여 많은 영혼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그 약한 가지로 빛나게 되.
임하시는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놀랍게 귀하게 쓰신 이력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쓰심의 이력이 나타날 것을 소망하면서 미국 시카고 맥코믹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박사이시며 또한 미국에서 시카고 순봉교회를 개척하고 크게 부흥시키시고 LA 나성 순봉교회를 담임하시고 여의도 순봉교회 교무담당, 목회담당 부목사님 또 여의도 순봉교회 여러 지교회에 담임하시면서 여기 개척하기 전까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담임하시고 현재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를 개척했고 지금 현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승의 교단 총회장님으로 공직하고 계십니다. 저서는 주옥 같은 은혜로운 7권이 있습니다. 이제 교단 총무님이시며 기관사역지방회장이신 엄진용 목사님께서 서약 및 공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단 총무가 이 교회 창립하는 총장님께 서약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떨리는 일이거든요. 오늘 영광스럽기도 하고 참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니까 우리 이태원 총장님께 서약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이태원 목사님은 여러 사람들과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아멘을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신앙과 본분에 대한 최고의 규범임을 인정합니까? 본 교단의 신조는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충고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까? 본 교단 정치와 권증조례와 예배법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주님 안에 하나된 형제들을 존중히 여겨 순복할 것을 서약합니까?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며 근실이 사역하기로 헌신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내려주시고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오셔갖고요. 일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옆방에도 계시죠. 밑에도 계시죠. 그래서 성도님들에 대한 서약을 제가 부를 때 여러분 함께 아멘으로 받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아멘으로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태근 목사님을 여의도 수봉 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함께 교회 봉을 위해 복음 전파하며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기류된 하나님의 성에 기간 사역 지방의 권위로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와 본 지방의 회원 됨과 이태원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제 취임께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취임패는 저희 지방에서 드리지만은 전달을 우리 총회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임패 귀하께서는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셨기에 이를 축하드리며 전 지방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9년 7월 7일 기독교 대한민국 성의 기한사역 지방회 엄진용 목사회 지방회원 일동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원들이 화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용기 원로 목사님의 축하 영상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태원 목사님이 일기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여 새롭게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신앙에 기초하여 생명운동을 해온 이태원 목사는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의 영성으로 앞으로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나눔과 섬김을 본받고 주변 이웃을 돌보고 살펴 사랑을 실천한 은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주말씀에선 은혜교회에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기대하며 교회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격려사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총장이신 우리 정인찬 총장님 격려사가 있겠는데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먼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안에 있는 채플실에서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가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표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이 세븐세븐이에요. 7월 7일 이렇게 날짜 맞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55년을 목회하고 많은 개척교회 설립이기도 가깝지만 7월 7일날 개척하는 교회는 순복음 은혜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럭키 세븐 그대로 행운이 깃들고 하루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름도 좋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그저 부어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 찬양대도 와서 야 그래서 찬양대가 왔어요. 그래서 통역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서도 은혜예요. 우리 대표 총회장님 설교도 심히 아주 창대하리라. 참 은혜예요. 제가 다니면서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안 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니까 설교도 은혜지 찬양도 은혜지 교회 이름도 은혜지 하나님이 내려준 축복도 은혜지 왜 안 되겠습니까? 저는 믿고 많은 목회자 많은 주의 종들 만나 뵙지만 우리 대표 총회장 되는 이영훈 목사님 만나 뵐 때마다 참 영성이 있으시고 특별히 자신보다도 한국교회 세계교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냥 일념으로 가는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세계교회가 자랑하는 귀한 분이십니다. 국가 초창기도에서도 설교했는데 많은 분이 설교했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 뼈가 있고 중심이 있고 예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말씀 속에 탁탁탁 잠겨 있어요. 네, 그리고 참 우리 여의 순복음교회 큰 영성으로 이끌어 가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창립하는 데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셔서 참으로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는 초교파 복음주의의 선두주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여기 교회도 서고 했으니까 오순절 신학과 오순절 그런 사역하고 탁 융합해서 나가면 세계 신학에 한국 신학에 새 물고와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계기를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또 우리 이태근 목사님은 총회장님이신데 그냥 겸손해요. 만나면 영혼 사랑하고 입만 열면 우리 몇 번 만나 뵀는데도 여의도 특별히 순복음 은혜교회 성도들 은혜교회에서 주님 사랑 느껴졌어요. 참으로 귀한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다하고 손을 들어드리고 기도 후원자가 된다면
아마 오늘 설교하신 대로 심히 참배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박광수 우리 재단 이사장과 정동근 총회장님 또 그 외에 우리 많은 조님 여러 임원들 이영준 총무님 위치에서 온 분들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대학을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의 영이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셉에게 그런 야곱이 복을 빌어주는데 너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나무가 잘 자라면 가지가 담을 넘는 것 같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이태근 목사님과 우리 은혜교회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나무가 잘 자라서 그래서 가지를 넘는 것 같이 자신의 한계와 한국교회 한계를 깨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줄로 믿으며 오늘 격려사례 간음을 보입니다. 이제 축사의 시간입니다. 교단 총회장이신 정동균 목사님 그리고 교단 수석부총회장이신 강연성 목사님 그리고 교단 증경총회장이신 원규 목사님 차례대로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태근 총회장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 교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필연적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학원대학교 정인찬 총장님을 뵈는 가운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늘 소원이 하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의 개혁신앙과 오순절 신앙의 융합대에서 전 세계 대한민국의 신학과 교회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태근 총회장 목사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웨스트민스터 개혁신앙과 가장 순복음의 정수이신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가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가장 축하합니다. 우리 정인찬 총장님 뿐만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학교법인 이사장이신 우리 홍승돈 이사장님도 제가 만나 뵀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두 분이 짜셨어요? 똑같은 말씀. 개혁신앙과 오순절 신앙이 만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혁신앙의 본산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강당에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필연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태근 총회장님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한 시작인 줄로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길게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축하드립니다. 첫째는 개척예배가 아니고 창립예배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개척예배와 창립예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척예배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한두 사람을 두고 목회를 하는 그 현장을 개척교회라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보통 개척예배가 3, 40년 전에는 교회를 개척하면 창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개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도 미국에 88년도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90년도에 개척을 할 때 아무도 없이 아들, 딸 둘하고 집사람 놓고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허락하시고 성대하게 치르게 된 건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창립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는 70대가 바로 목회의 최고의 절정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수아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실질적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가나안에서 일할 때가 70대였습니다. 그리고 갈렙도 75세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가나안을 분배받을 때 독립적으로 헤브론을 분배받아서 그것을 점령하고 개척한 것이 바로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도 75년 동안 잘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개척을 위해서 75세에 집을 떠나 일을 하기 시작했고, 요셉 이삭도 아브라함과 지내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기의 삶을 개척할 때가 70대가 넘은 때였어. 그리고 이삭도 아버지하고 70년 동안 잘 살다가 70세에 집을 떠나서 결국은 자기의 삶을 개척했다는 이 70세의 정년기, 이거 오늘 이태근 목사님이 엄청 복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목회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서 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에 충만하심이 그의 충만함이다. 즉 이 교회는 오늘 이 장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이거 왕따죠. 왕짱이죠. 그거 이상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이젠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니 남은 것은 부흥만 남았습니다. 성장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웅 구원 사업을 정말 성대하게 이루시는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할 일이 순서지에 다 나와 있어서 그냥 하고 싶은 것도 없지만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오늘 2019년도에요. 이처럼 영원히 하나같이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이 해에 칠칠이에요. 이 7월 7일은 음력으로 칠석이에요. 견우직녀가 1년에 한 번씩 오작교에서 만나는 데가 이 칠석날이에요. 견우직녀가 한 번씩 만났다는 건 뭐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가져오는 건 뭐냐? 나는 이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축사도 하고 설교도 해봤지만은 총회장이 창립을 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총회장님이 창립할 수 있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7에다가 우리 이태호 목사님이 70에 7을 보태면은 30, 21. 바로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듯이 오늘 목사님이 하는 모든 우리 총회장 하는 일은 다 응답이 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가 보니 오후 4시에요. 사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해서 오늘 창립한 이곳이 앞으로 계속 기적으로 나타나는 재단이 될 걸 확실히 믿고 오늘 대표 총회 말씀대로 심히 창작이 될 걸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창립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태근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단 총회장님이시고 여의도 순복교회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취임 인사 말씀과 더불어 창립 추진 위원장이신 김영환 장로님의 감사 말씀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새롭게 취임돼서 하시는 목사님에게 힘내시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오셔서 부족한 중에 개척을 이렇게 창립을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75년대에서 서대문에서 개척을 했는데 처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됐습니다. 미국 가서 오래 보내서 또 유진이라는 곳에서 또 개척을 두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또 커버리시라는 곳에서 학생 목회를 또 해서 교회를 두 군데 개척해서 오래 곳에 섬기다가 시카고에 가서 또 개척을 해서 원래는 시카고의 순복음 은혜교였는데 후임이 그 이름 바꿔가지고 시카고를 바꿨는데 원래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해서 네 번째 하고 지금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개척을 시켰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경험도 많고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사람보다 유별리 공부도 많이 시켜줬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곳에서 강남에서 좋은 성전에서 또 목회도 많이 했는데 한번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 좀 해라. 멋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한번 남은 여생을 헌신 좀 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개척 경험이 많으니까 다섯 번씩 했잖아요. 어떻게든 그 다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반드시 축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욕심 다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나한테 너무 많이 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뭐 이제 뭐 제가 그냥 뭐 목회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복을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참 하나님의 원래는 칼빈 대학에서 저희가 장소를 잡았는데 어떻게 웨스트민스터가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학교도 축복하시고 개혁신앙과 오순절이 만나는 역사의 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날 불러서 너밖에 없다. 네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명을 갖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 말씀하신 대로 총회장이 개척하는 거 아니죠. 총회 창립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대표 총회장님 또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교단의 임원군신들입니다. 협조해 주시더니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제작교 영목회 우리 전호일 목사님도 오시고 또 영목회원들 전부 오셔서 엘림서 오시고 또 성북서 오시고 또 많은 광명서도 오시고 많은 분들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던 성북 성전에서 또 강남 성전에서도 오시고 송파에서도 오시고 또 분당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오시고 남성계 여성계 성가대 협조도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 순복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선물이냐면 우리 이태규 목사님 저서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이 금방 나왔습니다. 교본문고 용품문고가도 없습니다. 오늘 딱 한 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기념 타올이 있습니다. 그 안에 타올로 기도하시고 이마에 흐르는 땀도 닦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품 그 안에 또 들었습니다. 주름살이 쫙 펴집니다. 틀림없이 갖다 바르시기 바라고 립밤이라는 거 입술 이렇게 칠하는 건데 이 립밤이라는 거 칠하기만 되면 찬송과 기도는 저절로 나와요. 틀림없이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끝나자마자 식사가 6층에서 있습니다. 나주에서 소를 잡아 왔어요. 아주 풀만 먹고 자란 소. 어제 왔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 부회장이신 백유선 목사님께서 나머지 추가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 창립 및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영광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바쁘신 목회 일정 가운데서도 귀한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신 이용훈 대표 총회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 총회님 감사드릴까요? 바로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에도 감사드리며 또 이 축복된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네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배 장소로 허락해 주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가 창립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창립 및 취임 예배 준비를 도와주신 여러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기념 촬영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총장이신 이동훈 목사님이 헌금을 위해 봉헌 축복기도 해 주신 다음에 재단 이사장이신 박광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 창립 및 이태근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봉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봉헌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립 예배를 통하여 모든 봉헌하는 이들이 은혜교회에 의해 심히 창백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봉헌했습니다. 물질도 봉헌했습니다. 말씀도 봉헌했습니다. 기도로도 봉헌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서 봉헌한 분들을 위해 대대로 복음 전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개척과 더불어서 취임하시는 순복음 은혜교회와 취임하신 이태근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창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하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역사가 여의도 순복음 은혜교회에 의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지막 사진 촬영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